14, 두 유리수의 곱셈. 이제는 곱하기. 가로 1,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 이건 이제 부호가 같은 거야. 같은 거. 그거 어떡하냐.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요게 이제 중요하다. 플러스 부호 붙인 거야. 플러스 부호. 그래서, 이게 양수 곱하기 양수. 이게 부호가 같지 않냐. 양수. 그럼 플러스 붙이라고. 플러스를 붙이고 두 수의 절대값의 곱이야. 음수 곱하기 음수다. 이것도 부호 같지 않냐. 음수. 그럼 플러스 붙이고 두 수의 절대값의, 그러면은, 양수 곱하기 양수랑 음수 곱하기 음수는 부호가 같네요. 같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괴로운 게, 이게, 여기서 많이 이제 헷갈릴 거야. 양수 더하기 양수는, 이건 이제 절대값이 같은 두 수의 덧셈이니까 공통의 부호 양수를 붙인다고. 그럼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 더하기 음수는 공통 부호 음수잖아. 그 음수를 붙인 다음에 절대값이 합이잖아. 둘다 절대값이 합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인데, 여기서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라고. 플러스 붙인다고. 애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지, 이거. 여기서 많이 헷갈린다. 아, 헷갈리지 좀 말았으면 좋겠는데. 야, 그 다음에 가로 2번. 부호가 다른 거.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 어떡하냐.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여. 마이너스. 그래서 양수 곱하기 음수 하면은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두 수의 절대값의 곱. 그다음에 음수 곱하기 양수. 이것도 똑같이 음수야. 그리고 주수의 절대값의 곱을 쓰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아, 곱하기인데 부호가 같네. 그럼 플러스 붙이는 거야. 플러스 쓰고 2 곱하기 3. 6이 되는 거지, 6.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 이러면은 부호가 다르잖아. 이거는 음이고, 이거는 양이고. 그러면은 부호가 마이너스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고 다른 부호니까 절대값이 곱. 2에다 3 곱하기 6 되는 거지, 6.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호만 조심하면 되지, 부호. 부호만 조심하면 된다. 같은 부호끼리의 곱셈은 플러스, 다른 부호끼리의 곱셈은 마이너스. 문제 보자. 다음을 계산하여라. 288번.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4네. 아, 곱하기인데 부호가 같네? 같은 부호지? 같은 부호야. 같은 부호. 그러면은 부호가 뭐가 된다고? 플러스 된다고. 플러스. 같은 부호면 플러스. 플러스 되고, 그다음에 절대값의 곱이야. 이거 3 곱하기 4. 3 곱하기 4. 그때 플러스. 그래서 답이 플러스 12가 된다. 플러스 12. 같은 부호니까. 289번.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7. 요게 마이너스. 같은 부호잖아. 아니, 여기 같은 부호잖아. 같은 부호. 같은 부호의 두 수의 곱셈이지. 그럼 어떻게 하냐. 부호가 뭐가 돼? 플러스 된다고.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 절대값을 곱하는 거예요. 5 곱하기 7. 절대값. 그럼 뭐가 되냐. 플러스 35. 플러스 35가 된다. 이거 이제 애들 많이 틀릴 것 같은데.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 자꾸 이제 더하기 할 때, 음수 더하기 음수는 공통 부호 음수 쓴다. 자꾸 이 생각해서 이게 틀려. 그럼 안 돼. 곱하기에서는 플러스가 돼. 290번.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9. 야, 같은 부호네. 그치? 같은 부호끼리의 곱셈 아니냐. 같은 부호끼리 곱셈. 그럼 어떻게 한다고? 부호가 뭐가 돼? 플러스 쓰고 절대값을 곱하라고. 절대값. 4 곱하기 9. 그래서 뭐가 돼? 플러스 36. 플러스 36이다. 291번.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다른 부호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른 부호지. 다른 부호. 다른 부호의 두 수의 곱셈이지. 그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아, 이거 진짜 중요한.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 그러니까 절대값의 곱. 2 곱하기 5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0이 된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지 마이너스 하나. 다른 부호가 돼. 다른 부호. 다른 부호끼리 곱셈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292번.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다른 부호잖아. 다른 부호. 그러니까 다른 부호끼리의 곱셈이야. 곱셈. 그럼 어떡하냐? 부호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고 절대값의 곱이야. 3 곱하기 5. 그래서 뭐가 돼? 마이너스 15가 된다. 마이너스 15. 293번. 플러스 6 곱하기 마이너스 8. 이것도 다른 부호네. 다른 부호끼리의 곱셈이지. 곱셈. 그럼 어떡한다? 부호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절대값의 곱. 6 곱하기 8이라는 거, 6 곱하기 8. 그래서 뭐가 돼?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8. 294번. 아래에 이웃한 두 쌓키 나무의 수를 곱한 것이 위에 쌓키 나무 수 된다고 할때 다음 빈칸에 알맞은 써놔라. 이거 애들,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를 거다, 이거. 이웃한 두 쌓키 나무의 수를 곱한 것이 위에 쌓키 나무의 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웃한 것끼리 곱하면은 요거. 이웃했잖아. 곱하면 요게 된다고. 이해되냐?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은, 이게 된다는 얘기지.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다. 그럼 구해야겠네, 어차피. 그럼 요거 구하려면은, 요두개 곱하면 돼. 그래서,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한다고. 그럼 부호가 다르지 않냐? 부호가 다르면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절대값의 곱이야. 1 곱하기 5. 그래서, 뭐가 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하? 요거 두개 곱하면 되지. 밑에 있는 거두 개. 이웃한 거 밑에 있는 거두개 더하면 위에 게 된다고. 그럼 이제 여기는 플러스 7 곱하기 마이너스 5네. 그럼 부호가 다르지 않냐? 부호가 다르니까 그 부호는 마이너스 쓰고 7 곱하기 5를 하는 거야. 7 곱하기 5.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35. 여긴 그래서 마이너스 35가 된다. 요 그림만 이해하면은 뭐 어려운 거 없는데. 295번. 자, 295번도 똑같지.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를 곱한 게그 마이너스 12가 나왔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12.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구하자고, 여기. 여기는 요거 두개 곱하면 돼. 0 곱하기, 0, 야, 0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어차피 이거 0 곱하기 마이너스. 모든 수에다가 0을 곱하면은 0이야. 0이다, 0. 그러니까 모든 수에다 0 곱하면 0이야. 플러스 곱하든, 마이너스 곱하든, 0이다, 0. 그럼 여기가 0이면, 그럼 여기도 0이네. 여기도 요0 곱하기 마이너스 12잖아. 그러니까 모든 수에다 0 곱하면 0이야. 그러니까 다 0이구나. 아, 이제 문제가 허무하네. 아무튼, 0에다가는 음수를 곱해도 0이고, 양수를 곱해도 0이다. 296번. 자, 여기부터 보자, 여기. 여기는 요 마이너스 8 곱하기 플러스 3을 해야 되네. 이것도 해야겠다. 마이너스 8 곱하기 플러스 3. 그러면 요거는 이제 두 수의 곱셈인데 부호가 다르지. 그럼 마이너스를 쓰고 가로치고 8 곱하기 3이야.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24. 아, 나왔다.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나왔고. 그 다음에는 요거. 요렇게 또두개 곱한 게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제,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근데 두 수의 곱셈인데, 부호가 다르다. 그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의 곱이야. 그럼 뭐가 되냐? 마이너스 3. 아, 마이너스 3이구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나왔고. 하나 남았네. 여기. 여기는 요거 곱하기 요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24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4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은 부호가 같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된 거지.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 24 곱하기 3. 야, 어렵다, 이거. 야, 24 곱하기 3. 72. 그 답이 플러스 72다. 플러스 72. 자, 이렇게 된다. 297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297번.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플러스 5분의 1. 분수네? 분수? 근데 분수의 곱셈인데,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잖아. 같은 부호를 가진 수끼리의 곱셈이라고. 그럼 뭐가 돼? 플러스 붙이는 거지, 플러스. 플러스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가 돼, 부호는. 그래놓고, 절대값의 곱이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을 한다고. 분수끼리의 덧셈, 뺄셈은, 분모가 같아야 할수 있거든. 근데 곱셈, 나눗셈은 분모가 같지 않아도 돼. 이대로 그냥 곱하면 돼.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이다. 298번.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플러스 3분의 1. 이게 이제 같은 부호끼리 곱한다는 게 중요하지. 같은 부호끼리 곱하니까 플러스가 이제 플러스를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절대값의 곱.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을 하는 거야. 3분의 곱하기 3분의 1. 그럼 이제 분수끼리 곱에서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야. 그 분모끼리 곱하면 9, 분자끼리 곱하면 2. 그래서 답이 플러스 9분의 2다. 299번.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플러스 2분의 3. 아, 그럼 이것도 부호가 같지. 플러스 플러스 같아. 그럼 이제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절대값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2분의 3을 한다고. 분수끼리 덧셈 뺄셈은 분모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분모가 달라도 돼. 분모 달라도 돼. 그냥 곱하면 돼. 그냥 분모끼리 곱해. 4 곱하기 2 하면 8. 1 곱하기 3 하면 3. 답이 플러스 8분의 3. 300번. 마이너스 7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부호, 마이너스 부호가 같지? 그러면 플러스라고, 플러스. 플러스가 돼. 플러스가 되고, 절대값의 곱. 7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이다. 분수끼리의 곱셈은 분모가 달라도 된다. 더하기 빼기는 분모가 같아야 돼, 분수끼리.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분모가 달라도 돼. 그러면 이제 곱하면 돼. 분모끼리. 7 곱하기 3, 21. 4 곱하기 1, 4. 그래서 플러스 21분의 4다. 다음 301번.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아, 이거 마이너스 음수 곱하기 음수네. 그러니까 뭐가 돼? 플러스 된 거지.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절대값을 곱하는 거야. 절대값. 그러니까 3분의 2 곱하기 6분의 5를 하는 거지. 6분의 5. 자, 그러면은 분수끼리의 곱셈은 분모가 달라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부호는 플러스고,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되는데, 이게 이 곱한 다음에 분모 분자 나눠야 되거든. 그럴 필요 없이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분모끼리 곱하면 18이고 분자끼리 곱하면 10이잖아. 또 약분해야 되잖아. 최대 공약수로. 그러지 말고 곱한 다음에 나누지 말고 나눈 다음에 곱해. 그게 더 편해. 그래서 요거 2하고 6. 그니까, 약분은 분모 분자끼리 하는 거야. 분모 분자. 분자끼리 약분 안 되고, 분모끼리 약분 안 돼. 분자 분모끼리 되는 거야. 그니까, 2, 6, 3이 되는 거지, 3. 3. 그래서 분모는 뭐가 되냐? 분모는 이제 3 곱하기 3이지, 9. 분자는 5다. 뭐 이렇게 된다. 302번.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 부호가 다르네? 다른 부호. 부호가 다르다고. 부호가 다른 수의 곱셈은 마이너스를 붙인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의 곱. 2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을 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분모끼리 곱해. 이건 약분이 안 되는구나. 분모끼리 8. 분모는 8. 분자는 3 곱하기 3, 9지.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9. 303번.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 중요한 거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라는 거가 뭐가 돼? 부호가 마이너스 되는 거지. 다른 부호니까 마이너스 되고, 절대값의 곱.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5분의 8이다. 5분의 8. 자, 이거 곱하려고 이거 약분이 되잖아. 분모 분자. 여기 분모, 여기 분자. 2. 2.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가 된다. 답이 마이너스 5분의 2. 304번. 마이너스 10분의 3 곱하기 플러스 9. 중요한 거는 여기는 마이너스 5인 플러스는 다른 부호잖아. 부호가 다르다고. 부호가 다르니까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가 됐어.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에 곱. 그러니까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1. 9분의 1. 그러면은 약분이 되지, 약분. 분모 분자 약분 시키는 거. 여기 분자랑 여기 분모. 3으로 되네, 3. 3. 그래서 마이너스. 분모끼리 곱하면 10 곱하기 3이네. 30분의 1. 답에서 마이너스 30분의 1이다. 305번. 마이너스 7분의 6 곱하기 플러스 2분의 5. 여기가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지 않냐? 부호 다르지? 부호 다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에 곱이야. 그러니까 7분의 6 곱하기 2분의 5를 한다고. 2분의 5. 그러면 약분이 되네. 분모 분자. 여기 분모 분자 3이 되지, 3. 따라서 뭐가 되냐? 마이너스, 그다음 분모는 7 곱하기 1이네. 7 되는 분자는 3 곱하기 5, 15. 중학교에서는 대분수를 안 고쳐도 돼. 약분을 해야 돼. 약분을 해야 되는데, 대분수를 안 고쳐도 돼. 여기서 끝이다, 이거. 그 대분수 고칠 필요 없다. 306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플러스 부호 붙이는 거지. 부호 같을 때는.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절대값의 곱에 마이너스 부호 붙이는 거지. 마이너스 붙인다. 욕 봤다.